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다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왔을 때 악기가 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전원 스위치는 ON으로 되어 있는데 LED가 꺼져 있고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켜져 있고 어떨 때는 꺼져 있고, 그래서 접촉 불량이나 고장난 것으로 오해하셔서 당황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악기를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오토 오프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연주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으로 기본 세팅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자악기가 많이 있습니다. 에어로폰 고 모델에도 오토 오프 기능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꺼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악기 자체에서 끌 수는 없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에어로폰 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 앱 안에서 사용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동영상 매뉴얼 에어로폰 고 스마트폰 앱과 연결하기 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앱을 먼저 깔아 놓으신 다음에 오토 오프 기능을 같이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어로폰 전용 앱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과 에어로폰을 연동시킬 건데요. 에어로폰에서는 전원 스위치를 블루투스 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파란색 블루투스 LED는 블루투스가 연결되기 전까지 깜빡깜빡 거리다가 다른 기기와 연결이 되면 깜빡거림을 멈추고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고 연결할 수 있는 기기에서 AE05나 AE05 오디오를 연결하지 않은 채로 앱을 열어서 활성화시킵니다. 블루투스 사용 가능한 장치에서 택했을 경우에는 앱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앱을 사용하시려면 앱 안에서 에어로폰을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Connected to AE05가 뜨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에어로폰에서는 파란색 블루투스 LED가 깜빡거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이 잘 된 것입니다. 앱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오토 오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초기 설정은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30분 동안 한 번도 악기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꺼지게 되는 설정입니다. 설정은 5분이나 30분 뒤에 꺼지거나 아예 이 기능을 꺼버리는 오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설정을 선택하셔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오프 기능을 끄시려면 오프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설정을 바꾸셨으면 앱에서 OK를 하시면 되고요. 에어로폰의 전원을 오프로 한 뒤에 다시 ON으로 위치해 주시면 설정이 변경이 됩니다.